노래를 하면서 이게 립을 하면서 뭔가 표정 연기를 하는 게 조금 어색했는데 집중해서 잘 어떻게든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 신 찍을 때 여기 서른의 이 선언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저런 분도 많이 좀 털렸었는데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힘들었어. 아 맞아, 뮤비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힘들었네. 그때 미국 날씨가 좀 추웠었는데 다행히 이번엔 좀 따뜻한 물이었었어가지고 큰 뭐 감기나 이런 거는 이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런 촬영들이 저도 좀 처음이고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거. 이때 좀 추웠어. 나 이때 졌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스물스물 밑에서 물이 오더라고요. 아스팔트 위로 할 때. 아, 그리고 이제, 나 이거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여기도 비가 많이 오죠. 날라가서, 네,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너무 잘해줬어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킹 받는 장면이죠. 이게 촬영할 때도 약간 필름으로 그 영화 그걸로 찍었어가지고 아마 화질이 되게 그런지하고 노이즈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감성으로 보시는 뮤비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구애하고 집착하고 갈구하다가 결국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주 좋은 뮤비였습니다.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뮤비 이제 여주 역할로 한소희 씨가 도와주셨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뮤비 촬영할 때 처음에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딱 카메라 도니까 아, 영훈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지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좀 뭔가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덕분에 잘 나온 것 같고 또 라로도 피처링을 해줬는데 이제 고기랑 좀 어울리는 래퍼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라로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홈케이트 수락해줘서 그리고 또 뭐 뮤직비디오나 곡이 멋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븐이 세상에 나오고 무대도 하고 이렇게 또 지나갔네요. 아 기대 진짜 많이 했는데 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곡이랑 뮤비랑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대를 오늘 하기도 했는데 오늘이 끝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